지금 제 채널에 20대 남성분들이 대다수인데 실버탭은 약간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버탭은 80-90년대 리바이스에서 루즈한 배기핏으로 젊은 층을 겨냥해서 만들었던 라인인데요. 그때 당시 힙합이나 스케이터들이 급부상하던 시기여서 그 점을 리바이스에서 노렸던 것 같은데 사실 실버탭이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잘 되었으면 계속 이어져 갔었겠죠. 그래서 해외 댓글들 보면 실버탭, K마트, 타겟 같은 데서 세일해서 팔지 않았나? 근데 유행은 돌고 돈다고 지난 몇 년간부터 뉴욕의 스케이터들 사이에서 리바이스 실버탭을 사이즈를 업해서 입고 다녔던 터라 스케이터 브랜드들 사이에서 루즈핏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인기가 끊이지 않아서 리바이스에서 다시 출시한 것 같습니다. 리바이스 실버탭은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은데요. 몇달 전에 니고가 리바이스 실버탭을 큐레이팅을 다시 해서 니고의 측근들이 실버탭을 입고 광고하는 영상이 올랐었는데 앞으로 실버탭의 행보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제가 구매한 가격은 99,000원. 제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미국은 좀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데 굳이 구매한 이유는 미국 사이트에선 아쉽게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테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구매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컬러 때문인데요. 흑청보단 살짝 연한 느낌의 바지를 원했는데 실제로 보니 제가 원하던 컬러였습니다. 뒷포켓 가죽 레벨이 누가 봐도 실버탭인지 알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리바이스 탭과는 확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550을 가져다 놓은 이유는 실버탭과 핏이 비슷한 것 같아서 한번 비교해볼까 합니다. 실버탭은 한 치수 업해서 루즈하게 입어야 멋있지만 저는 평소 자주 입는 스타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허리에 딱 맞게 입기를 원해서 30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평소 리바이스 32를 입는데 이 제품은 다른 리바이스 넘버들에 비해 허리가 좀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택을 보시면 골반에서 허벅지가 루즈하게 떨어지는 테이퍼드 핏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보통 배기 핏이라 불리우는 항아리 핏 바지입니다. 또 특징 하나는 포인트 라벨이 실버 컬러인데요. 저희가 아는 레드텍과 차이를 두었습니다. 저 엉덩이 쪽 보시면 요크라고도 하는데 양옆에 벨트 루프가 요크 부분을 가로지르는 스티치 위에 봉제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판을 보시면 버튼의 음각으로도 실버탭을 강조한 게 눈에 띕니다. 리바이스는 보통 501 제품을 제외하고는 지퍼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리벳도 은색 컬러로 실버탭이 음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550은 저희가 흔히 아는 버튼과 구릿빛과 리벨을 사용하였습니다. 안쪽에도 허리 부분에 실버탭. 실버탭은 넘버링이 따로 없어서 저렇게 여기저기 강조를 많이 하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아무리 입어봐도 550과 차이점을 크게 못 느껴서 사이즈를 한번 재봤습니다. 먼저 실버탭. 허리는 39cm, 미디는 30cm, 기장은 105.7cm가 나왔습니다. 허벅지는 31cm, 밑단은 20.5cm가 나왔습니다. 550 제품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허리는 39cm, 미디는 29cm, 기장은 106cm, 허벅지는 31.5cm, 밑단은 21.3cm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편차가 없습니다. 사이즈는 틀리지만 같은 넘버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리가 있나?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핏이 잘 보이기 위해 발등이 낮은 첼시 부츠를 신고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허리 사이즈에 딱 맞게 입으니까 잘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도 허벅지엔 여유가 있어서 움직임이 편합니다. 비교 컷을 보여드리면 얼핏 정면을 봤을 땐 비슷합니다. 옆모습을 봤을 땐 실버탭이 테이퍼드 핏이라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치만 후면을 보시면 확실히 550이 더 여유 있는 핏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엉덩이 사이즈를 재보니 실버탭이 52cm, 550이 54.5cm가 나왔습니다. 차이를 보시기 위해 위쪽을 찍어봤는데 어떠신가요? 차이가 느껴지시죠? 실버탭은 벨트고리와 뒷포켓 간격이 멀어서 넣어 입었을 때 밋밋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벨트 착용하시면 확실히 괜찮은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팬츠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실버탭은 컬러 때문에 구매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핏은 550이 좀 더 마음에 듭니다. 좀 힙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한 550 제품 사이즈 업하시면 실버탭보단 핏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